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모처럼 HBM에 관해서 자신감 있는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HBM 업계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바로 HBM 3E였는데 이르면 3분기부터 엔비디아와 AMD의 납품이 기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블룸버그에서 앞서서 2에서 4개월 내에 HBM 3E의 퀄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HBM 3E 같은 경우에 8단을 올해 3분기 양산 공급할 것이고 12단을 올해 하반기에 공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수익성 높은 HBM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HBM은 훨씬 잘 팔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을 HBM 시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을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떠한 경쟁 구도를 또 쌓아가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에 2분기 확정 실적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 4,4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62%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DS 부문의 매출이 예상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세계 매출 탑을 찍고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매출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년 만에, 8개 분기 만에 다시 한번 뛰어넘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해서 자존심을 되찾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DDR5, 고용량 SSD, HBM 등 서버 응용 중심의 제품 판매 확대와 생성형 AI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증가했습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분야에서 고객 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가 이렇게 화려한 부활을 하면서 깜짝 실적을 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HBM3 이슈까지 더하면 하반기 실적 눈높이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도 함께 훨훨 날아서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함께 지켜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SK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 넘게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SKC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집중되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전에 좀 움직였던 이유가 그전에도 20만 원까지도 좀 터치하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갔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유리기판 때문이었죠.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를 상당히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동사가 이제 단기간 급등하는 패턴을 좀 만들어줬던 부분들이고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6개 정도의 이제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이제 동박을 만들고 있는 넥실리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앱솔릭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리기판을 좀 만들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인텔에서도 작년에 또 유리기판을 자체적으로 좀 생산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고 최근에 3분기 때는 삼성전기 쪽에서도 우리도 유리기판을 생산하겠다, 양산하겠다라면서 그 시점을 2026년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르게 상업화시키면서 판매할 수 있는,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 SK 앱솔릭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앱솔릭스, SK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SK의 자회사라고, 100% 자회사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게, 미국에 있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반도체 장비의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그 회사는 이제 합작으로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영업망 팔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퍼스트 무브로서의 움직임을 좀 더 가져가게 된다면 유리 기판 쪽으로 통해서 상당히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또 시장에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이스포저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포저가 뭐냐면 이제 칩이랑 그리고 기판 사이에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제 하나의 또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실리콘으로 좀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해 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실리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뭐 몇 나노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미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인터포저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력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돈이 그렇게 크게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터포저가 사이즈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AI 칩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터포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좀 구조예요. 근데 인터포저를 지금까지는 실리콘을 해서 잘 사용해 왔지만 이제 한계점이 좀 다다르고 있다는 거죠.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 기판을 이용한 그러니까 유리 글래스죠. 글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인터포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실리콘으로 만든 인터포저보다는 유리로 만든 인터포저가 오히려 더 이제 뭐 소비 전력도 조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이 많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여기가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앱솔릭스가 단순하게 이제 뭐 유리 기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인터포저까지 시장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 SKC의 주가 상승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와 그리고 그 양산에 대한 유리 기판에 대한 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C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SKC 오늘도 사실 매수 레인지로 보여진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MDS테크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145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고 요게 현재 5%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르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번째 종목 MDS테크입니다. 오늘 일단 엔비디아가 전날 한 13%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국내 공식 파트너사로 엔비디아 AI 모듈 국내 총판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반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장 방송에서 오늘 좀 장중에 조정을 받으면 1310원 정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라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일단 뭐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국방 항공 업체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이 모바일 고객과 그리고 뭐 효성 TNS 같은 이런 정보기기 산업용 업체 다양한 업체에 현재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랑 엮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지난 2022년부터 재무구조, 즉 부채를 크게 줄이면서 영업이익폭을 늘렸고요. 그리고 그때 늘린 영업이익폭이 지난 2023년에도 이어지고 있고 또 이번 1분기에도 양호하게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지난 2023년 영업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살짝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131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는 제가 이제 아침에도 언급드렸다시피 1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여 시세가 조금 이제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좀 오랜 기간 눌렸기 때문에 1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MDS테크 이제는 좀 반등 노려보자, 저가 매수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이브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사실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제 또 강세 흐름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는 뭐 지수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하이브를 가져온 이유는 뭐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스포티파이라는 이제 음원 공급 업체가 있죠. 미국의 음원 공급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반기 K-POP 해외 스트리밍의 탑 3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1위가 지금 아일리시고요. 2위가 뷰고, 3위가 르세라핌입니다. 르세라핌. 네, 발음 잘 안 되네. 자, 아무튼 그 지금 이제 1, 2, 3위가 다 하이브 쪽입니다. 하이브 소속에 있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하이브가 지금 현재 뭐 엔하이픈이라고 또 정규 2집을 또 발매했는데, 이번에 이제 초동 판매량이 7월 달 판매를 시작했는데 234만 장이었고요. 자, 거기 따른 이제 전작에 비해서는 187만 장 대비해서는 25% 정도 증가되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빌보드 200에서 2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다면 지금 이제 하이브, 뭐 물론 지금 이제 JYP 쪽도 있고, 지금 뭐 YG 엔터 쪽도 있고, 지금 SM 쪽도 있지만, 그쪽도 지금 이제 열심히 지금 이제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좀 열심히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이 상당히 좀 개선될 것,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하이브가 지금 현재 많은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하이브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하이브 좀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좀 하향 추세를 좀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또 내부적인 또 노이즈가 또 발생한 부분들도 있고, 뭐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도 좀 약간 좀 부도덕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묻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 지금 상반기는 이제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좀 변화가 줄 수 있냐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하이브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지금 현재는 뭐 17만 원 정도에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면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오늘 보니까 스포티파이 1위가 보니까 또 지민의 후인 거 보니 하이브에 대한 주가 뭐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마녀 공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 콜마에 이어서 두 번째 화장품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한국 콜마도 약세장 잘 견디고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녀 공장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마녀 공장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이달 초에 미국 코스트코 매장 300곳에 입점을 완료한 상황이고, 또 미국 대표 화장품 멀티숍 얼타의 온라인과 600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코스트코에 이제 확장 입점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뭐 내년까지 코스트코 입점 매장을 400개 정도 더 늘리고, 다음 달과 오는 11월에 각각 대만과 캐나다 코스트코에 입점을 하고, 이 중국과 유럽 등에서는 입점을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올해 1분기 미국 시장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적 성장세에 맞물려서 아무래도 주가도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시세가 나왔다가 조금 이제 도직격으로 약간 눌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25,300원 정도 선에서 좀 그 이하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된다면 4% 정도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26,800원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9,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29,000원 정도 목표를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많은 마녀 공장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